본인 머리를 치료한 거를 그 사진으로 보여주고 발표해서 붓기나 염증도 적었고 부작용 특별히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엑소좀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리얼 김진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엑소좀이라는 어떤 그 성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탈모 치료 성분으로 최근에 많이 쓰이고 각광을 받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사례의 환자분들을 지금 이걸로 치료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근데 저희뿐 아니라 이제 세계학회에 작년에 있었어요. 2020년 10월에 이제 ISHRS라고 하는 이제 세계 모발이식 학회에서 사례가 몇몇 의사에 의해서 발표했어요. 올해는 저희 사례를 이제 발표하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두 명이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저도 반가워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모발 저장액이라든지 이런 생리적인 그 모발 이식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모발이식 생리에서 뭐 저장액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에 발표한 제리 쿨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100명의 환자에서 이제 요 지금 엑소좀을 갖고 탈모 치료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2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니까 효과를 좀 보였고 기존의 치료들이 한 6개월 정도 PRP를 포함한 어떤 모노에서 6개월 정도 보인 거에 비해 좀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보이는 게 좀 차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효과도 좀 객관적으로 좀 더 좋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붓기나 염증도 적었고 부작용 특별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사례를 보여줬어요. 본인 머리를 치료한 거를 그 사진으로 보여주고 발표해서 좀 더 설득력이 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우디의 샤디라는 닥터 샤디라고 하는 의사가 역시 또 엑소좀으로 치료한 사례들을 발표했는데요. 역시도 좋은 결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샤디라는 의사는 한국의 엑소좀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제품을 쓰는 걸 보니까 좀 더 반가웠죠. 국내 제품을 그러니까 한국이 바이오에서 꽤 진짜 앞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샤디의 사례들도 역시 인상 깊었습니다. 좋은 사례들 많이 보여줬고요. 저희 사례도 제 블로그나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요 지금 저희가 모은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국제학회에서도 이런 엑소좀 관련 발표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반가워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반신반의하고 실험을 했다가 이게 효과가 좋구나 라고 느껴서 이제 시작을 한 치료인데 이제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서 이런 치료를 앞서 시작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또 자부심 그리고 반가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이런 최신 치료들을 항상 접목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